국상예술상을 실용예술음악예술학부 알리 교수님께 같은 내용으로 드립니다. 큰 박수를 감하게 입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실용음악예술학부 김혜원호 교수님 무대로 자리해주세요. 국상예술상 역시 교수님께서 2011년 올해 서울중앙예술학교를 빛낸 그 주인공이 됐는데요. 사랑을 담아서요 이 국상예술상을 드립니다. 국상예술상을 실용음악예술학부 김연우 교수님께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럼 학교를 빛내주신 교수님께 드리는 국상예술상 마지막 수상자인 자, 교수님 교수님께 드리는 그 상입니다. 네, 국상예술상 연기예술학부 유승용 교수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먼저 사랑스러운 씨는 저희 학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아, 이 자리에 우연치 않게 제 은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. 제가 82년도에 처음 연극을 시작할 때 고등학교 때 연극 선생님이신 우리 박석규 선생님 계시고요. 우리 양정현 학장님 제 23년 전에 이렇게 입학했을 때 저희 은사님이신데 너무 반갑고요. 그리고 우리 이춘현 대표님 아까 인사하셨는데 현장의 은사님이십니다. 앞으로 제가 빛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듣는 것 같고 여러분께 다시 공유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시고 실력 많이 쌓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가 큽니다. 입학하신 거 축하드리고 저 개인에게는 문화상인데 무용예술학부를 대표해서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말씀해 주시니 여기 아버지 교수님 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아직은 같은 또래라고 생각해요. 아직은 10대 후반이었어요. 그래서 이야기도 잘 통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재밌게 수업했으면 좋겠고요. 이 상을 여러분들이 주신다는 게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하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방송을 축하드리면 함께하겠습니다. 네, 반장은 비엔나 교수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